대한민국의 이승택 선수는 오늘 2타를 줄이면서 좋은 스코어로 3라운드를 마치게 됐었는데요. 그 백민호 오늘 역시 이샷이었던 것 같아요. 17번 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티샷 중 가장 완벽했죠. 오늘 저희 3라운드 중계했던 시간 동안 가장 좋은 샷이 이제 17번 홀에서는 이승택 선수에게 나왔고요. 마지막 홀 이 두 번째 샷이 왼쪽으로 감긴 이후에 깊은 러프에서의 샷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휘어지는 이 버디 퍼시 아쉽게 이제 홀을 돌아 나왔죠. 그렇죠. 자, 이 퍼시 들어갔다면 오늘 선두가 지금 17언더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타차 간격, 내일 더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홀을 돌면서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조금만 강했더라면 또는 조금만 더 왼쪽을 봤더라면인데 자, 립아웃 되면서 뭐 안전한 플레이 잘했죠. 물론 네. 이제 67타를 이틀 연속 쳤기 때문에 오늘도 67타를 쳤다면은 이제 뭐 공동 2위까지 올라갔을 텐데 자 계속해서 그래도 이게 이글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네. 6번 홀에서 오늘도 이글을 잘 잡아냈고 4번과 14번 이 보기가 두 차례 나왔던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버디가 많이 안 나온 것도 뭔가 오늘 선수들이 타수를 많이 줄이는 날 컨디션이 좋았던 이승택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또는 좀 지키고자 했던 소극적인 플레이를 뭐 했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1, 2라운드보다 더 좋은 그런 성적을 한번 낼 수 있다면은 어쩌면 역전 우승 또는 뭐 탑5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불곰 이승택 선수의 내일 플레이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언더파에는 김민기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디 3개, 보기 하나를 기록하면서 7언더파로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오늘 두 타를 줄이면서 김민희 선수는 조금은 잔잔한 하루를 보냈고요. 윤상필 선수는 4개 버디 그리고 보기 2개와 함께 마찬가지로 70타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태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태희 선수는 마찬가지로 1번홀 스타트를 했습니다만 경기 초반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예, 시작부터 이제 타수를 좀 잃었고요. 후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타수를 잘 만회하긴 했는데 오늘은 한 타를 잃었던 3라운드였습니다. 이렇게 3언더파 기록 중인 이태희 선수입니다.